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아요.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원체 현금이 많아서. 금리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금의 공급이 앞으로 계속 늘 거다. 몇 년? 한 3에서 5년 이상.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운이 오히려 오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효석 대표입니다, 이제. 네. 축하해요. 네. 저도, 그리고 홍춘욱 대표님이시고, 박사님이 아닌 대표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죠. 예,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고요. 31년째 이코노미스트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 책, 예,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20권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제가 몇 권 샀는지를 이제 숫자를 헤아리지 않게 됐습니다. 20권이 넘었어요. 예, 벌써? 이미 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이제 100권 되기 전까지는 몇 권 샀다 헤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100권까지는 쓰시려고요? 아니요, 쓰다 보면 될 수도 있어요. 쓰다 보면 될 수도 있어서 20여 권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평소에 읽는 책의 양보다 쓰는 박사님이 쓰는 책의 양이 더 많다. 아, 이렇게 현재 그 뭐 이렇게 개정판 확장판들이 있고 또 예전에 썼던 책들을 절판시키고 새로 뭐 좀 그때 했던 내용이 지금 시대에 맞지 그러니까. 않다 생각될 때는 그렇게 절판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 아,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책의 이름이 인구와 투자의 미래예요. 지금 가장 사람들이 관심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인구 얘기 이렇게 많이 나온 적 있나? 출산율 얘기? 근데 너무 쇼킹하긴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와, 이 내용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서두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58년 개띠 이야기를 하시면서 58년 개띠가 은퇴하면 나라 망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인구 변화, 인구 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다 라는 주장 많죠. 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뭐 단순 명쾌하잖아요. 그 인구가 늘어날 때 경제가 좋아지고. 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경제가 이제 그 부양 부담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나이 든 분들을 이제 나라에서 먹여 살리느라 젊은 세대의 허리가 꺾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는 망가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순 궤적. 명쾌하죠. 근데 이제 저나 이효석 우리 대표나 금융시장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이런 거대 담론.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보면 돼라고 말하는 게 나오면 그 뒤가 좋지 않았죠. 조심해야죠.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기꾼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다우가 사망 간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시장이 폭락한다 뭐 이걸 이제 굉장히 주장을 세게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미국 경제 망하고 세계 경제 다 망한다. 그런 폭락론을 펼쳤죠.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2006년, 7년에 실제로 미국 경제 되게 좀 안 좋았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15년째 미국은 뭐 맨날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주택 가격까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그 블룸버그의 특집 기사 보니까 4-6년 개띠. 지금 벌써 70. 4-6년 개띠. 네, 4-6년 개띠니까 맞죠. 70이 넘어 80으로 가고 있는 이분들이 전체 자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매수 세력이다라는 그런 기사들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그 주택 보유의 보급률이나 할까 점유율을 보면 70대까지 계속 높아져요. 그러다 80대 줄어드는데 그건 상속이나 이런 관심에서 파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제 금방 느끼셨겠습니다만 이런 어마어마한 인구 집단들이 늙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주식을 팔고 은퇴를 하면서 현금을 챙길 거다라는 가정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하나의 인구 집단이 일본의 47년생 예,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세대 단카이 세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카이 네.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 같은 세대라는 뜻입니다. 네. 단괴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역시 일본 망한다. 근데 그럼 일본은 근데 2000년대 안 망하고 90년대 이미 망했고 그리고 지금 일본 주식시장이 역사상 최고치. 맞아. 일본은 지금 그리고 일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역시 1989년 고점을 2년 전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인구가 노령화되면 경제 붕괴되고 자산시장 다 끝장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명쾌해 보이는데 뭐지 한 군데 들어맞은 데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58년계띠가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인데 우리는 한국전쟁 때문에 베이비붐이 늦게 나왔죠. 왜냐하면 그 해방통에 혼란 속에서 46, 47인데 우리는 58년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터울이 있는 거죠. 10년 터울이 있는 거죠. 그 전쟁통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산가족 그리고 가족을 찾다가 그냥 재혼하거나 또는 가정을 꾸리거나 새로 주민등록을 하시고 하면서 50년대 중반부터 베이비붐이 시작돼서 58년이 폭발했고 근데 이제 58년 개띠가 국민연금 이번에 받으러 가거든요. 65세가 지났으니까. 국민연금 받게 되면서 자산시장 붕괴되고 경제 붕괴된다 그러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우리가 지금 별로 그런 지금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낮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아요.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원체 현금이 많아서 이 양반들이 주식을 한 적이 없죠. 부동산은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큰 집, 좋은 집으로 가지 안 팔잖아요. 그러면서 퇴직금 받은 돈, 국민연금 받은 돈으로 저축하고 계시는. 실제로 얼마 전에 나왔던 통계 자료 조사 보시면 그 젊은 세대보다 60대 이상의 노인 세대의 자산이 두 배 이상 크다라는 거. 그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58년 개띠 이전의 노인 세대는 아까 이야기한 해방 세대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시고 그중에 이제 일부만 부유하신데 58년 개띠는 굉장히 그 산업화의 핵심 세대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호황을 극적으로 누렸던 세대들이라서 이분들이 보유한 자산이 젊은 세대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또 실제로 이분들의 선택이 맞았고 부동산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도 많고 또 국민연금의 보상 비율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넌 돈 대비 받는 돈이 평균 두 배 받으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못 받겠지만 58년 개띠 이분들은 내가 그동안 국민연금에 넣었던 것보다 두 배를 받는 거예요? 예, 생애에 걸쳐서. 근데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시는 분들이니까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예, 더 받을 수도 있는 제가 최대 보니까 2.5배까지도 받으시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이 정말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운이 오히려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노령화가 되고 인구 구조가 좀 이렇게 이렇게 된다. 역삼각형이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박사님의 주장은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3년에서 5년. 이상. 이게 좋은지는 왜 좋은 거고 3년에서 5년은 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분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은퇴하시면서 이제 소비도 좀 줄겠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그 내수 경기의 불황을 가져올 거라는 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실버 마켓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기대 수명이 매 10년마다 1, 2년씩 늘어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뭐 70 이랬는데 지금 80 맞아요. 그러니까 그 50년 사이에 10살이 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마다 1, 2년 이상 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일본과 함께 제일 기대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퇴하시면서 돈도 많은데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앞으로 계속 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금의 공급이 앞으로 계속 늘 거다. 몇 년? 한 3에서 5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효과는 그 뒤에 올 수도 있어서 한 3, 5년 정도 보지만 최장 보면 한 10년 정도는 이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두 번째가 이분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산업의 역군, 나쁘게 이야기하면 꿀 빨았던 세대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꿀을 빠셨어요?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정년 연장까지 그러셨거든요. 뭐 당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 보면 매번 파업할 때마다 자녀들을 취직시켜라 혹은 뭐 정년 연장해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동화, 전기차 개발하는 공장 짓는 건 파업해서 반대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지난 20년 동안 생산직 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 안 했다라는 그런 전세 같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재작년인가 2022년인가 23년부터 저 화성 공장 처음 채용하는데 몇천 대 일, 몇만 대 일이 나온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들이 왜 지금 열리죠? 58년 개띠를 비롯한 이제 그 뒤에 60년대 초반까지의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후반 정도에 취직하신 분들이 지금 다 은퇴 연령에 도달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강제로 퇴직하시는 거죠. 퇴직을 하시니까. 65세 이상은 잘 안 하니까. 대학 교수님 많이 본 다음에야. 어쩔 수 없이 지금 연령의 한계에 부딪혀서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 초전성기에 입사하셔서 정규직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거의 이제 다 빠져나가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일자리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의 20, 30대 고용률,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일자리를 찾은 사람의 비율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고용률이? 네. 그러니까 아. 자꾸 그 절대적인 숫자의 변화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60대가 우리나라는 제일 많은 세대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30대는 이미 그때 80만 명, 뭐 50만 명 사이에 태어나던 세대인데 절대적인 취업자의 숫자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 취직했나를 봐야지 자꾸. 지난해보다 전체 고용 일자리가 뭐 어떻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인구 변동이 격한데. 그래서 고용률을 봐야 되는데 그 취업률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예요. 진짜 좋은 거네요. 매월 계속 최고치예요. 와. 이 불황에. 와. 그 세 번째로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아. 당연한 이야기인 게 연봉 1억 받던 분들이 매년 몇천 명씩 나가는데 새로 고용하려는 직원들은 몇백 명 뽑잖아요. 왜냐하면 전동화나 기계화, AI 로봇 바뀌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각 기업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두 회사가 현대차와 KB은행이죠. 자, 이 두 은행의 공통점이 뭐죠? 첫 번째, 자, 이전에 있었던 기술이 필요가 없죠. 아, 슬프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어디 뭐 경조사가 생기고 오늘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요. 카톡으로 다 하잖아. 뭘, 어? 심지어 그죠? 이체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은행은 대출 받으러 가는 곳이지. 은행 창구 가서 우리 저기 캐시로비 이런 데 가서 줄 서 있어서 본 적 있으세요? 창구 가서 그쵸. 번호 뽑고 대기해서 일한 적 있으세요? 1층에서 은행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 2층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게 왜냐면 대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러죠. 대출 받는 사람은 2층이라도 올라가지. 그렇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시죠. 그렇지, 그렇죠.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불어닥치는 AI와 자동화, 전동화, 뭐 등등 다 좋아요. 로봇 뭐 등등 다 좋아요. 이전에 일하던 방식이 별로 통용이 안 되는 직장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과 자동차 아니냐.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내연기관이니까. 이제는 근데 이제 내연기관은 안 만든다며. 안 만드니까. 그리고 내연기관 만드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빠져준다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공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그러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 저희 얼마 전에 저 포항 내려갔다 왔는데 네. 기계과를 아무도 지원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화기 했는데 전자화공까지는 다 되지만 기계과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지는 게 그럼 뭐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이렇게 입결이 낮은 대학이라도 전화기는 다 취직한다라는 게 최고의 그 취직 잘 되는 과였다라면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그 왜 그런가? 예, 바로 문과의 경영학과, 몰락과 똑같은 거죠. 우리 다 은행에서 만났던 사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KB은행, 여기는 IBK 있었잖아요. 우리 다 은행에서 이렇게 이 친분을 도모할 때 그때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씩 뽑았거든요. 한 기수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뽑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못 들어봤죠. 예. 왜 그런가? 은행이 그렇게 쌓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컴공과 분들을 뽑지 경영학과가 몇 분 뽑겠냐 이거죠. 문과 직종들 중에 가장 좋은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그리고 몇천 명씩 뽑았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기도 쉬웠는데 좀 뭐 대학 다닐 때 그득그득 입사 원서가 저기 과 사무실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8년 개띠들 고액 연봉자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들이 다 착착착착 은퇴를 하거나 명퇴를 한 중에 새로 뽑는 직원들은 많이 안 뽑고. 예, 많이 안 뽑으면서 전부 IT 인력들 위주로 뽑잖아요. 그쪽 전공자 위주로 뽑고 그분들의 생산성이 나간 분보다 낮아요? 그렇죠. 높죠. 높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AI 혁명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잘 쓰거나 코파일럿 이런 걸 유료 결제해서 잘 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코파일럿 아는 것만 해도 저는 50대 중에 상위 몇 퍼센트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유료 결제 엄청 하거든요. 그런 걸 안 써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나이가 들면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데 따르는 보상이 적잖아요. 내가 몇 년도 안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치. 배우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지 뭘 또 그렇죠. 오팔롯이야 그냥 엑셀 하면 되지 이런 거잖아. 그리고 오팔년 개띠들이 IT혁명의 주역이었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 30대일 때 아. IT혁명 윈도우 9 인터넷이 아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그 사람들은 30대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아하. 앞으로 나 30년 더 해야 되니까 아하. 악착같이 배웠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90년대 초반에 그때 50대 부장님들 아무도 인터넷 배운 사람 없고 타자 배운 사람 없어요. 그냥 종이로 끄적끄적끄적 해서 여직원들 줬죠. 아. 그때 홍 박사님 저기 홍 엑셀이었던 거죠. 그렇죠. 별명이. 엑셀을 잘해가지고. 그 VBA라고 하잖아요. 그 매크로를 거의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가 저 혼자 짰으니까. 그러니까 뭔 문제만 생기면 홍초석에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지나고 홍대리. 나중에 엑셀이 어디 갔어? 그랬죠. 엑셀이.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를 받죠 제가. 엄청나게 증권사에서 입문 받았죠. 연구소에서 인터넷이랑 엑셀 딱 배워서 증권사로 스카우트 돼서 거기 가가지고 인터넷 해가지고 특히 미국장 이제 시황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질 때 새벽같이 출근해서 전날 미국 시장 시황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저거든요. 그걸 지금 제가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뭐 써야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시장이 추세를 결정짓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도를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추세는 미국이 결정하죠. 이 모든 것들의 변화에 따르는 그걸 가능하려면 말랑말랑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걸 안 배우면 잃을 게 많아야 되는데 58년 개띠 분들은 굉장히 정보통신혁명에 앞장서고 되게 잘하셨지만 이제는 점점 느려지는 게 보이는 데 비해 아. 젊은 세대들, 우리 MZ 세대들, MG 세대들은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잘하고 제가 회사 직원들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산성의 나라의 생산성 향상에 더 나아가 기업의 수익성에 누가 더 도움이 돼요? MG 세대잖아. 그럼 기업의 수익성 특히 뭐 매출은 해외에서 결정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비용은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판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뭐 작년 결산이 다 안 끝난 상황이라 작년 2분기, 3분기 데이터만 이렇게 쭉 보면서 몇 년치를 살펴봤더니 상당수 기업들이 판관 비용이 작년 그렇게 매출이 안 좋았는데도 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죠.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생산성도 생산성의 절대치가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투입된 노동력 대비 시간 그렇죠. 대비 리턴은 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결국 인구 대비로 뭐 우리가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둔화될 수 있어요. 전체 인구는 뭐 줄어들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핵심 노동 인력 예를 들어서 뭐 25세에서 55세 정도의 생산성은 올라가겠죠. 그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58년 개띠 많죠. 돈이 많다. 그래서 진짜 부유하죠. 이분들이 은퇴하자마자 오케이 은퇴하고 막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것들은... 살지 모르니까 저축을 많이 한다. 예, 그 소비 성향이 되게 낮아요. 그 두 번째가 산업의 역군이었는데 이분들이 정년이 돼서 은퇴하신다라는 그러면서 거.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20, 30대의 고용률이 지금 역대 최고다. 이것도 네. 인상적이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때마다 생각이 났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3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집중되고 또 길게 봐도 10년 정도에 끝난다고 보는 이유는 10년 뒤에는 네. 제 아들놈들 세대가 그쵸. 노동시장에 들어오는데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노동력이 너무 귀해질 거예요. 지금도, 노동력이 귀해질 거다. 네, 지금도 고용률이 급등하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귀한 걸 정도를 넘어서서 희소할 테니 그걸 이겨내기 위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정부가 저는 이건 정말 계속 어디 가서나 하는 거지만 헝가리처럼 하자. 여성분들한테 약속받는 거예요. 40 전까지 아기를 놓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무조건 무이자로 돈을 대출해줘요. 그리고 그때까지 만약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면 그냥 돈을 돌려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이를 놓을 때마다 탕감되고 특히 둘째 셋째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그런 그 펀딩 크레딧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정부 1년에 그 교육 재정이 거의 1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교실에 남아돌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돈의 일부만 한 20%만 전용해도 20조인데 우리 한 해에 애기 20만 명대 태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명당 1억씩 펀딩 줘도 그러니까 약속을 해서 애기 하나 태어나면 1억 줄게 해도
재정이 펑크 날 일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부유한 상태에서 저출산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함의 대가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의 기회비용이 크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고 10년 안에. 그러면 잠깐의 보릿고개 이후에 다시 그 10년 뒤에 또다시 노동력의 공급 증가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는 세대는 나가고 생산성 높은 세대 들어오고 거기다가 인건비 부담 떨어지면서 돈을 버는잖아요. 그 돈 들고 뭐 할 거냐? 아. 예, 이거 혁신에 투자를 해서 자본 장비 AI 로봇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노동력이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걸 잘 알고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 공장과 기업들의 운영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들을 10년 사이 깔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기업들의 경쟁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걸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시효를 뭐 한 맥스는 10년인데 그 전에 또 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대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또 개정판을 써야 되는 거죠. 7년 뒤에 또 개정판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일단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맥스 핵심적인 전망의 적용 대상은 3년에서 5년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이 효과가 이런 효과가 다 나타나는 거죠.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특히 금리에서는 이미 나오는 것 같다. 그게 많이 느껴지죠.